한강 구글 뉴스 짧게 전하고 뒤에서는 베란다에서 초식 구근으로 꽃밭 만드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 구근 소식을 전하자면 그동안은 이제 1차 판매라고 해서 도착한 품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정된 품목에 한해서 여러 종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컨테이너가 도착하면서 각 종묘사에서 다양한 튤립 품종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품종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로 종묘 사이트를 살펴보면서 구근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하면서 알아보니까 현재 크로커스는 올 레인보우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5개 4,000원 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올 레인보우는 3,000원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로커스 품종을 굉장히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로커스 다양하게 구매하고 싶었다면 오레인보우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튤립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가격은 일반적인 구근 같은 경우는 5개에 3,000원 선이고 특수 튤립 같은 경우에는 3,500원, 4,000원 이렇게 가격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가격은 태강이나 나은처럼 굵직굵직한 종묘사들 가격 정책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가격보다는 내가 원하는 품종의 튤립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구근 근황 얘기를 또 해보자면 저희 집 샤프란이 오늘 꽃을 피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에서 생산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샤프란이기 때문에 빨리 개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1,500원 선에서 구입했던 샤프란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뿌리가 나는 속도 그리고 잎이 나는 속도 이런 게좀 더딜 거예요. 초식 구근도 사이즈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생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샤프란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제가 꽃이 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산그 구근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잘못 키우고 있는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이 초식 구근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조합해서 키우면 좋냐고 물어봐 주셔서 겸사겸사 여러분들 가정을 에버랜드로 만드는 그 초식 구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어떤 걸 구입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저희 집 봄날의 베란다인데요. 여기에 피어 있는 꽃들 전부 씨앗부터 키운 꽃입니다.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에 심어서 봄에 피는 꽃을 추식구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식구근에는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 등의 식물이 있습니다. 흔히 실내라고 하면 햇빛 좋아하는 꽃은 못 키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추식구근 같은 경우는 구근 안에 꽃눈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꽃을 피울 양분은 이 구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거의 없어도 무조건 꽃을 피웁니다. 어느 집에서든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식구근 키우라고 몇 년에 걸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추식구근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튤립입니다. 튤립 같은 경우는 잎이 한 겹만 있는 혼잎 에서 작약 같은 견잎 품종도 있습니다. 품종을 고를 때에는 여러분들 꽃 모양만 보고 사시는데요. 튤립 사이즈와 꽃을 피우는 시기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튤립은 핑크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튤립인데요. 굉장히 매혹적인 색감을 가진 튤립이에요. 근데 이건 대형종 튤립에 속해서 웃자라기 쉬운 실내에서 키우면 꽃이 너무 커서 옆으로 쓰러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피우는 모습을 기대할 텐데요. 이 임프레션 튤립을 실내에서 키울 때에는 이런 걸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가드닝에서는 가급적이면 화형이라고 하는 꽃의 크기가 작고 튤립의 키도 짧은 것을 추천합니다. 피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겨울이 춥고 봄에 빠르게 따뜻해지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꽃이 늦게 피면 늦게 필수록 오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 피는 품종으로 고르면 훨씬 오래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찍 피는 품종을 조생종이라고 말하고요. 늦게 피는 품종은 만생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판매처에서 조생종, 만생종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알려주는데요. 이때 이름에 프린스가 붙으면 조생종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생종 튤립까지는 아니더라도 늦게 피는 만생종 튤립만 피하면 되는데요. 이런 만생종 튤립에는 스트롱골드, 퀸 오브 나이트 같은 튤립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은 만생종 튤립도 예쁘게 꽃을 오래오래 볼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굳이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냐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히아신스인데요. 짧은 신장에 굵은 꽃을 집약적으로 터뜨리고 매혹적인 향기를 온 집안 가득 퍼뜨려주는 향기로운 꽃인데요. 튤립에 비해서 품종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꽃의 색도 한정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이 히아신스도 꽃잎이 한 겹인 혼잎과 그리고 여러 겹인 겹잎 품종이 있는데요. 히아신스의 경우에는 키는 다 비슷비슷해요. 품종에 따라서 누구는 키가 더 크고 작고 이런 건 없고요. 대신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키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온도에 특히 신경을 써서 키워야 하는 식물입니다. 색과 모양을 보고 자유롭게 고르시되 구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구입 가능한 사이즈 중에서 최대한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큰 사이즈로 고르면 그 안에 여러 개의 꽃대가 올라오게 되는데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꽃의 무게가 무거운데 그에 반해서 그것을 지탱하는 줄기가 단단하지 않은 편이에요. 특히나 실내에서는 빛 부족으로 줄기의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꽃대 밑으로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이전 꽃대가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잘라서 화병에 꽂아도 줄기가 약해서 금세 꼬부라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화병에 꽂기에도 부적절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근해서 하나의 꽃대가 올라올 수 있게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수선화인데요. 이 수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자생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것들은 수입 수선화이기는 하지만 이 수입 품종들도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식이 잘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원에 심으면 적어도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구입 비용은 비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인 식물이 바로 이 수선화이기도 합니다. 수선화 같은 경우는 색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폭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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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식물이에요.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 하얀색 이네 가지 색상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수선화 같은 경우는 꽃잎의 색깔, 컵의 모양, 컵의 색깔, 그리고 꽃봉오리의 각도에 따라서도 품종 이름이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그게 그 품종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선화를 구입을 할 때에는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키인데요. 수선화는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이 반그늘에서 키웠을 때 키가 매우 크게 나오는 품종도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실내 환경 같은 경우는 반그늘에 가깝기 때문에 역시나 수선화의 키가 알려진 것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품종을 골라야 하고요. 화분에 심었을 때 화분의 높이까지도 잘 계산해야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전체적으로 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향기인데요. 흔히 추식구근은 다 향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선화 향기는 호불호가 크게 갈립니다. 어떤 수선화는 똥냄새라고도 하는 하수구 냄새를 풍기기도 하니까 냄새에 민감하다 하시면 향기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